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라클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1.21로 월가 예상치인 $1.18를 상회했고요. 또 매출 역시도 늘었는데요. 12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역시나 월가 예상치와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라이선스 지원 부분은 3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보다도 14%가량이 또 오른 수치였습니다. 오라클의 CEO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의 강점을 보여서 이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면서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더 높았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호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의 실적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모더나가 고위험 흑색종 환자에 맞춘 암 백신이 임상 이상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즉 코로나19 감염 사태 때 백신 개발에 상용화된 메신저 리보핵산의 백신이 이 암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더나의 특수 제작된 백신과 머스크의 암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 이 암의 재발이나 사망을 44%가량 낮추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메신저 리보핵산의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는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식을 세포에 흡입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기술이 코로나19 이외의 질병에 적용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모더나의 주가는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100대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10년 이상 된 보잉을 교체하기 위해서 신형 항공기를 구입하기로 했고 또 드림라이너는 2024년부터 2032년 사이에 인도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기 구매 비용을 보유한 현금 흐름을 사용하거나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가 지난주 비행기 조종석 경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 적용 유예를 거부하면서 보잉의 항공기 판매에는 큰 타격이 입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규모 주문은 보잉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인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USD 인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코인은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CNBC는 이와 같은 인출 증가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인출 증가는 FTX의 파산과 또 미국 검찰의 바이낸스에 대한 수사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 검찰이 2018년부터 바이낸스와 이 CEO를 돈세탁 및 불법 송금 혐의로 수사를 해왔고요. 또 기소 여부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